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와 함께하는 식좀2. 네, 28번째 스테이지입니다. 네,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네. 오브젝트, 목표를 못 읽었는데, 또! 또 가라간투하라니. 아, 2500 갖고 하는 거군요. 자, 2500 갖고 하는 거라면, 일단 앞부분은요, 앞부분은 인피넛으로 막는 게 좋겠고요. 적은 돈으로 한다면은 바나나 런처가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데미지를 줄수 있는 거면 좋겠는데, 네, 요거 하나 섞는, 요거 한두 개 섞는 게, 네, 워터멜론 한두 개 섞어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나머지는 뭐, 그렇게, 필요한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예, 대충,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것들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 놓고요, 하나. 네, 바로 이거 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느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여기랑 여기 그다음 바나나 미사일을 2개. 네, 그다음에 시작해 봅시다. 자, 일단은 요거 하나 써놔요. 바로 막아놔요. 아, 근데 바나나 미사일이 2개라는 게 조금 걸리네요. 애들 느려지는 거는 정말 좋은데, 제 아래에 대한 대응이 없다는 것도 조금 슬픕니다. 그래요, 혹시 모르니까. 네, 혹시 모르니까. 뚫렸을 때 대비해서. 그렇죠? 놈들은 결코 이곳으로 오지 못해요. 좋습니다. 뚫지 못합니다. 절대 뚫지 못하죠. 자, 그다음에 150 남았어요. 네, 150으로는 진짜 어떨지 모르니까. 아, 이런 게또 생기는구나. 네, 여기 하나 막아놓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나나만큼은 네, 한 방에 안 터질 줄 알았고요. 저 얼음 쓰고 오는 애들이 굉장히 위험하니까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열어주고요. 한번 더. 네,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바나나 두 개로도 충분합니다. 저 밀고 온 애들, 얘네들만 좀 조심하면 되고요. 네, 저 밀고 온 애들만 조심하면 어려운 게 없고요. 저 넘어오는 애 막아주고요. 네, 위기다 싶으면 바나나 쏴주고. 그쵸? 오케이. 하나씩 열어주면 돼요. 별거 없어요. 좋습니다. 네, 전혀 어려운 거 없어요. 얘 녹여주고.
좋아요. 잘 막았어요. 확실히 얘네가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 이 뭐라 그러나요, 이 워터멜론이 최고이긴 한 것 같습니다. 바나나 스킬 사용 한 번 더 막아주고 안 먹혔고요. 바나나로 막을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 자, 일단은 요거 맞출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안 뚫리죠? 제일 아래만 막으면 돼요. 쏴주고요. 한번 먹었는데 반응이 없어요. 자, 지금 아래에 있는 가르강투어만 어떻게 되면은 게임 끝나는 겁니다. 아래 저 새끼들로는 절대 안 뚫리니까. 네, 저 어린아이들로는 절대 안 뚫리니까. 네, 밀어만 내면 되는 거니까요. 됐죠? 자, 가르강투어 막았으니까 끝난 겁니다. 네, 제 아래랑 가운데 여기만 쏘면 되겠네요. 네, 쉽게 끝났네요. 역시 바나나. 역시 바나나입니다. 아우, 어느 것도 좋구요. 바나나 좋구요. 열구요. 한 방 더 맞으면 끝나죠? 오, 꽤 세다, 쟤. 오, 굉장히 강한데요? 그렇다면 바나나. 네,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역시 바나나네요. 네, 바나나를 잘 이용해야 되네요. 좋구요. 아, 드디어 코인이 또 10,000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10,000 코인을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가르강투아를 또다시 쓰러뜨렸구요. 네, 그 다음에 다음 레벨로 갑니다. 아, 심지 프리플레이. 이번 거는 서바이벌 좀비 업데이트 위드 주어지는 식물로 얘네를 막으라는 건데요. 네. 이걸로 어떻게 막아? 불가능해. 알겠어. 나 알았어. 어떻게 하는 건지. 저 알았어요. 일단 제일 아래는 일단 안전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여기 요렇게 놓으라는 거예요. 그쵸? 열리죠? 네. 됐고요. 열리죠? 이렇게 해놓고 좋습니다. 앞쪽에서 한번 막아놓고 이번에 돈이나 이런거는 부족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번 네 한번 해봅시다. 이 불 쏘는 애들이 얼마나 센지 모르겠는데 네 한번 보고 싶군요. 얘네들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안 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막혔어요. 이 위는 요거 한번 써봅시다. 오! 와, 스킬 대박이야. 스킬은 대박이구나. 내가 그걸 몰랐네. 네, 스킬은 대박이군요. 내가 그걸 몰랐네. 어쩔 수 없어요. 자, 이것도 좀 심각한데? 좋습니다.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지 잘 알 순 없지만. 자, 이제 뒤쪽을 없애면서 뒤쪽에 해바라기들을 살살 없애주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방어력이 그렇게 형편없진 않아요. 근데 아주 형편없는 건 아닌데. 방금 좋았어요. 끝났죠? 이거 깬 거죠? 이야, 물론 스킬 하나를 쓰긴 했지만, 네, 깨긴 깼군요. 네, 간단했어요. 얘네들도 괜찮네. 귀엽고 생긴 것도 애들이. 좋습니다. 드디어 존보스 스테이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호. 안경 썼어요, 블루버가. 야, 블루버가 안경을 썼는데요. 놀랍습니다. 자, 이제 존보스 스테이지인데요. 네, 가기 전에 퀘스트부터 먼저 하고, 네, 완료부터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트 시티는 아직 열지 않았고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드디어 존보스 스테이지입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네 존보스 스테이지 타코를 또 찾고 있는 데이브 좋습니다 오오 오! 이번엔 맘모스 컨셉이군요 네, 존보스의 체력이 올라가 있구요 어허 어허 이걸로 녹이면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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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프네 슬프네요 저 뭐하는거죠? 저 얼음을 미나? 설마?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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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지금 괜찮아요 아직 놈이 드러나지가 않아서 네, 녀석이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가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아, 이거 녹여요 녹여주고 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놈이 결국 나타났어요 모습을 드러낼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죠 괜찮아요 버틸 수 있어요 지금 제 포석 나쁘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선택한 포석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야 열심히 쏘고 있는데 나름 열심히 쏘고 있는데 화력이 부족하네요 아무래도 얘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좋아요 공격 가능합니다 괜찮잖아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안 뚫려, 안 뚫려. 괜찮아, 버틸 수 있어.
버티면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체력 거의 다 뽑았어요. 체력 거의 다 뺐어요. 이길 수 있죠. 거의 다 뺐죠, 체력. 깼다. 어, 이거 되게 쉽다. 제일 쉬웠던 것 같아, 존버스 스테이지 중에. 이야, 이거 너무 쉬운데요? 이렇게 쉬워서야. 네. 어, 진 게 아니랍니다. 네. 뭐, 항상, 악인들의 말은 항상 그렇죠. 자, 아무튼, 이 길고 길었던, 동상의 동굴. 네, 동상의 동굴 스테이지도 끝이 났습니다. 네, 아직도 다른 레벨이 있다고 얘기를 하겠죠? Remember, there are still levels to play. 네, 그렇습니다. 자, 퀘스트 완성을, 완료를 받고요. 좋아용. 자, 그 다음에, 피나트 파티를 한판 합니다. 네, 피나트 파티를 또 한판 해줘야 돼요. 오! 오! 대포도 있고. 오, 좋아요. 호호라. 요거는 요거는 야, 이번 거 재밌겠는데요. 야, 이거 먹이는 거죠, 이거. 어, 자, 일단 얘부터 먹여서 요거 먹고요. 오케이. 뭐 나오는지 봤다. 오케이. 다 먹고. 으흠. 놓고. 먹이고! 네, 요렇게 해서 가르칸투아를 만들어줍니다. 네,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가르칸투아가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래보다는 위쪽에 가르칸투아가 필요하고요. 오케이. 여기는 일단. 그렇죠? 네, 가르강투아 일단 많이 만들고 빨리 먹여서 가르강투아를 많이 보내는 게, 빠르게 많이 보내는 게 제가 볼 때는 답인 듯 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많은 양의 가르강투아입니다. 근데 이거 의외로 방심하면 안 되는구나. 가운데 가르강투아가 없었네. 좋아요. 가운데 가르강투아가 없었고, 제일 아래도 가르강투아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이럴 줄 알았어요. 가르강투아가 없으면 밀려요. 모든 자리에 가르강투아가 있어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가르강투아가 항상 있어줘야 돼요. 어, 됐다. 네, 이건 뭐 우리가 가르강투아 만들어가지고, 네, 가르강투아 놀이를 하는 거니까. 야, 신난다. 가르강투아가 있다는 건 신나는 일이에요, 그죠? 네, 끝났어요. 모든 라인의 가르강투아가 있습니다. 오, 가르강투아가 죽기도 해.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또다시 설치는 해놓고 얘 돌려보내고. 지금 죽었죠? 그러면 가르강투아 한 번 더. 네, 한 번 더 보내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냥 많으면 되는 겁니다. 길 좀 옮겨주고 싶네요. 언제 다 잡고 있어. 더 보내. 이럴 줄 알았지. 이래서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먹으면 끝. 좋습니다. 파워투스, 파워잽, 청코인. 보석을 좀 얻고 싶었는데.
좋구요. 파티 하나 했구요. 좋구요. 네, 이렇게 해서 또 퀘스트가 또 하나가 완료가 됐네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완료가 됐고요. 리워드 아직 안 받았나? 아, 받은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레벨로 넘어가야 됩니다. 프로스트바이트 케이브 동상의 동굴 끝냈고요. 자, 이제 로스트 시티입니다. 로스트 시티 31레벨 엔들레스 존 하나, 플랜트 다섯 개, 보스 배틀이 하나 있습니다. 자, 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2개의 레벨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로스트 시티, 잃어버린 도시. 네, 오, 좋습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이 애들은요, 다 우리가 모르는 애들 뿐이에요. 약간 차이나풍의 로스트 시티입니다. 난이도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컨셉도 궁금하고 낙엽도 있네요. 좋습니다. 자, 이 정도고요. 로스트 시티를 깨고 나면 네온 믹스테이프 투어. 네, 아무튼 로스트 시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로스트 시티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네, 좋아요, 댓글, 구독하기 좀 부탁드립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